DNA팀이 아미들의 표심을 훔치러 왔는데요. DNA팀도 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요? 리더나 또 모름지기 어려울 때 총대를 매야 하죠. 그렇죠. 저부터 가겠습니다. 레몬 형, 형이 정말 힘드니까 만약에 리더를 넘긴다면 어떤 멤버한테 넘기고 싶어? 와, 이런 대박적인 질문을. 정말 멋진 질문 해줬는데 네. 우선 저는 리더를 넘긴다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오, 누군가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질 느껴지지 않나요? 둘, 셋. 둘, 셋. 이야, 역시 호비가 어떨 때면 저보다 훨씬 더 정리를 잘해줍니다. 와우. 그래서 호비에게 리더를 넘기겠습니다. 제이홉의 인기가 여기까지 엄청나네요. 인기하면 또 우리 막둥이 JKC 아니겠습니까? 야, 부드럽다. 부드럽죠. 그렇게 넘어옵니까? JKC는 과연 어떤 질문을 받았을지 질문 주시죠. 추와 왜 방을 안 치웁니까? 왜 잘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까? 왜 잘 수 없는 공간을 두고 우리 방에 와서 잡니까? 도대체 왜 그러신지 알려주시죠. 예, 누우면 네. 다른 형들의 방에 침대가 아른아른거려요, 누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만간 제 방에는 침대도 좀 갖다 뺄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디서 자려고요? 형 침대요. 아, 좋네요, 좋네요. 자, 오뎅이랑 어묵이랑 손잡고 같이 자겠습니다. 그러면 오뎅이와 어묵이와 방을 같이 쓰고 있는 맞습니다. 추가씨 질문 주시죠. 형, 제가 알기로는 형 요즘 굉장한 인맥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타블로 형이랑 그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형의 그 인맥 비결 좀 알려주세요, 형. 나도 요즘 외로워. 요거 새로운 소식인데요. 나한테 맨날 작업실 가 있다고 해놓고선 무슨 인맥을 이렇게 쌓았어요. 블루 형 같은 경우는 뭐 블루 형 성 뗐어요. 블루 형이에요. 블루 형이에요. 에픽하이 형님들이 저희 방탄소년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상 통화가지고 앨범 산 것도 자랑해주시고. 맞아요, 저희 앨범을 형이 사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죠. 우리 멤버들한테 은밀한 질문이 나오니까 굉장히 MC로서 되게 뿌듯합니다. 네. 그 폭탄 발언 저희만 할 수 없죠. 그렇죠, 진영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진영의 질문을 플레이해 주시죠. 형이 아직도 비주얼 1위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생긴 표정을 보여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요즘 제일 떠오르는 형을 위협하는 신인 비주얼 강자를 형이 솔직하게 뽑았죠. 과연 그는 본인이 아직 1등 비주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잘생긴 표정을 보여주세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잘생겼다. 저래도 잘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제 얼굴은 worldwide handsome이에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팀 센스가 아주 엄청난데 그 자신감 무대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그럼요. 바로 자신감 가득하고 모든 게 가득한 두 번째 1위 후보고 DNA의 무대가 지금 시작됩니다.